난감한 상태였어. 어? 어떤 색 나올지 너무 궁금해. 클레버. 안녕, 클레버 TV의 시윤입니다. 제가 오늘은 머리 염색을 할 겁니다. 왜냐면 겨울 뮤비 촬영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 머리 톤이 짠, 엄청 밝잖아요. 근데 겨울 뮤비니까 좀 더 포근한 느낌을 주려고 한 톤 낮춰서 염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검정색으로 이렇게 뿌리도 나왔어요. 아, 제가 머리를 왜 묶고 있냐. 염색을 할 때 머리를 한 이틀 정도 안 감아서 염색약이 잘 먹고 머리가 염색할 때도 아프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안 감은 상태여서 저 원래 여러분 매일 감습니다. 매일 감지만 지금 염색을 위해서 안 감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저는 바로 염색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지금 미용실로 가고 있고요. 염색약이 묻을 수 있으니까 검정색 티셔츠를 입어줬고 가운 입으면 더울까봐 반팔로 입었습니다. 염색 잘 됐으면 좋겠다. 얼른 미용실에 가서 염색을 해볼게요. 엄청 밝아요. 금색깔 같지 않아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네. 기대돼요.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시윤이 모자이크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체 모자이크. 진짜 염색하기 전에 머리 안 감고 오는 게 좋아요? 어쨌든 염색약도 약품이다 보니까 두피도 피부라서 샴푸를 하고 왔을 때 너무 깨끗한 상태면 약이 닿았을 때 피부가 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뭐 물집이 생길 수도 있고 머리 안 감고 오면 그 유분기 때문에 약이 닿았을 때 조금 보호가 돼서 염색을 할 때는 머리를 안 감고 오는 게 더 좋아요. 와우! 여러분 저 안 감고 오길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머리 감으러 갈게요. 네. 문난이에요? 예쁘게 잘 나와요. 어떤 색 나올지 너무 궁금해요. 어때요? 지금 많이 까매진 것 같아요. 오, 와, 진짜 시원해요. 성공한 느낌. 잠깐만. 따뜻한 물은 때를 잘 벗겨주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머리 색깔이 잘 빠질 수 있으니까. 일단 염색한 날은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사우나나 이렇게 뜨거운 데를 많이 가면 염색이 많이 빠져요. 따뜻한 물로 머리에 때를 빼고 네. 마지막에 찬물로 헹궈주면 모발이 좀 더 크리크리 받치는 데 좋아요. 오, 완전 이건 찐 꿀팁이다.
여러분 염색이 끝났습니다. 어때요? 좋아요? 잘 어울려요? 네. 오늘의 컨셉은? 오늘의 컨셉? 죄송해요. 짠! 제가 지금 클레버에 도착을 했는데 나연이랑 채은이한테 먼저 반응을 보러 가겠습니다. 놀랄 것 같죠? 안녕! 뭐해? 나 촬영하고 있었어. 잘 어울려. 고마워. 야, 분위기 달라졌는데? 진짜? 어. 어때? 완전 예뻐. 고마워. 화이팅! 지금 민채랑 재영이한테도 물어봤어요. 정말 좋은 평을 받았어요, 여러분. 최고! 완전 다운했네. 응. 원래 다 거의 금색깔이었잖아요. 여기 가운데 여기가. 그래서 조금 뭐 더 어둠색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한 톤 다운해달라고 했어요. 이뻐요. 최고! 가지고 지금 기분이 짱짱 좋아요. 사랑이한테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아, 응? 너 뭐 달라진 거 없어? 뿡. 뭐? 적응이 안 돼. 뭐? 여러분 사랑이가 적응이 안 된대요. 사랑아 어때? 잘 된 거? 누구세요? 사랑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슈니가 아니에요. 나잖아, 나. 다른 사람이지. 진짜 나야. 저희 시윤이라고 안 할게요. 영상이 평생 안 나오면 난 이제 시윤이가 아닌 거야. 한라봉이라고 할게요. 그 정도야? 응. 완전 달라졌어? 어. 오늘은 여러분들께 염색할 때 주의사항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같이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 주세요! That's good enough for me. 가끔은 이런